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그죠? TC 일렉트로닉의 5만 원 시리즈. 전설의 시작이었죠. 그쵸. 이 이펙터 시장에 미친 듯이 가격이 그냥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원로급 대장이 갑자기 얘들아 적당히 해라.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네. 이 TC 일렉트로닉의 5만 원 시리즈 크레센도 오토셀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용어와 마찬가지로 크레센도는 낮은 음량에서 시작하여 큰 레벨로 부풀어오르는 유니크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이는 바이올린의 보우 사운드와 비슷하며 연주자에게 큰 음악적 영감을 선사합니다. 오토스웰 이펙터는 많지도 않고 찾기도 어려우며 빈티지 기어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스럽습니다. 하지만 TC의 크레센도 오토스웰은 합리적인 가격에 엄청난 스웰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제공합니다. 단 두 개의 노브와 바이패스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주자는 무대에서 즉각적인 스웰 사운드를 얻을 수 있으며 초기 어택을 음소거한 다음 최대 볼륨으로 팽창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 보다 쉽게 완벽한 스웰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이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견고한 금속 케이스는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아날로그 회로와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 채용으로 톤 손실 없이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제 되게 옛날에 막 이 바이패스 타입의 이펙터들이 있다가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가 이제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스위치 가격만 해도 따로 그거를 사다가 커스터마이징 할 때 스위치가 고장 나잖아요. 자주 밟으면. 그죠? 그때 제가 이제 소비자 가격에 15,000원, 20,000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트루바이패스 스위치를 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센서티비티, 스웰 이펙트의 감도를 제어합니다. 어택 볼륨이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. 간단한 구성이고요. 실제로 이 스웰 리펙터들을 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연주자들이 있을 텐데 얘는 묵묵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네. 자, 제가 이제 밟을 건데 누를 건데 이 시점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니 싱크가 안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기타 왜냐하면 어택을 하고 나서 이제 볼륨이 커지는 스타일의 네. 이펙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원음의 손실 없이 마치 볼륨 페달 혹은 이 기타의 볼륨 컨트롤을 이용한 연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이렇게 클린 사운드에서 스웰 이펙터를 달아서 하면 야 저걸 어디다 써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딜레이랑 물렸을 때 굉장히 발군에 사운드가 연출이 되거든요. 딜레이랑 한번 물려서 사운드 들어볼까요? 네.
그렇습니다. 굉장히 이런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이 이펙터가 필수 이펙터는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.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뭔가 솔로라던가 아니면 혹은 어떤 연주를 했을 때 특정 구간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송 목록에서 큰 효과를 주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만한 페달이 없죠. 그리고 저는 오늘 결정했습니다. 저는 이거 오늘 사갖고 갈 거고요. 이거 그냥 제일 앞단이든 제일 뒷단에 둬서 굉장히 좋은 효과로 솔로나 할 때 음악적인 아이디어 되게 좋죠. 요즘에 은총 씨를 포함한 은총 씨 측근들이 이 한국에 남아 있는 이 5만 원 시리즈를 다 사가고 있다. 라는 첩보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. 그래서 자주 보입니다. 네. 은총 씨 친구분들도 그렇고 버즈비 네. 와서 뭔가 구입하고 있다 보고 있으면 용환 시리즈를 네. 하나씩 이건 사야죠. 그죠? 이건 사야 됩니다. 한 번씩 사가는 거를 제가 심심치 네. 않게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만 연주를 부탁드릴게요. 뭐냐면은 이 노트랑 노트 사이 길을 좀 길게 서스텐을 이용을 해서 길게 네. 길게 솔로를 연주를 해주시면 네. 드라이브를 밟고 네. 진가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슬라이드 할 때 이렇게 바로 치면 바로 들리죠.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효과로 쓰기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작 전 인트로에 사용을 해도 좋을 그럼요. 것 같고요. 이 굉장히 웅장한 터짐이 있었을 때 솔로를 이렇게 현악기처럼 마치 그죠. 물론 기타도 현악기지만 이 보울을 사용한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분위기를 연출할 때도 굉장히 좋은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 노브를 굳이 지금 안 돌리면서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.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어차피 이제 스웰이라는 것 자체는 이 볼륨이 0에서 점점 어택 한 후에 볼륨이 점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의 변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연주를 하시면서 탭 이랑 해서 시간을 맞춰서 좀 더욱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들은 있어요. 이거 한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? 줄여볼까요? 네. 그럼 이렇게 아 이건 속도가 빨라졌네요. 늘려볼까요? 네. 그렇죠? 뭐 이런 거죠. 그렇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지만 대한민국 다들 힘내시고 모든 분야에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 진심입니다. 지금 버티시면 정말 끝까지 갑니다. 네. 여러분 뭐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네. 오늘 이펙터 이름도 크레센도고 네. 이 이펙터도 가장 이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점점 증가해서 맥스까지 가잖아요. 지금이 가장 이 볼륨이 없는 때다 네. 생각을 하시면 이 크레센도 오토스웰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
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너무 무거워졌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이상해졌죠. 자, 그만큼 저희한테 이제 이런 뭔가 음악적인 영감과 감동을 준 페달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이 실제로 이 이펙터 스웰 이펙터를 제 주변에도 쓰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었고 네, 저 처음 봤어요. 저도 실물로 이렇게 제가 만져본 것도 처음인데 멀티에 있을 때는 한두 번씩 이렇게 만져보잖아요. 한두 번만 만져보는데 실제로 이제 스웰 이펙터를 따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TC에서 고마운 선물을 줬다 생각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은총 씨 먼저 크레센도 오토스웰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,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없어도 음악 하시는데 뭐 딱히 뭐 저기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있을 때 정말 음악적인 영감이라던가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말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준 이펙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가격 뭐 그 뭐 저기 뭐 외식 한번 하면 그렇죠. 저희 삼겹살 먹으면 나오는 맞습니다. 돈입니다. 맞습니다. 그냥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 소비하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푼돈으로 만드는 나만의 사운드. 뭐 푼돈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고 저렴한 가격이고 다른 이펙터들과 달리 잘 사용을 하지 않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금액 나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셨던 분들 정말 기회입니다. 오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8.5, 9.0. 오, 네. 높은 점수. 왜냐하면 5만원대잖아요. 심지어 얘는 5만원이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굉장히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갔습니다. 어쨌든 저쨌든 이 TC의 E시리즈는 크게 지금 이 이펙터 시장에 이 잔잔하던, 잔잔하다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이 이펙터 시장에 뭔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